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게 거기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일단 그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여자.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뭔가 짝 같은 느낌이다. 배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짝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라고 불러요. 신부. 신부. 그러니까 아주 정숙한 어떤 여인으로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자. 또이 음녀가 등장해요. 바빌론이라고 부르는 바빌론. 우상숭배의 도시를 지금 상징하는 도시. 음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결국 인자를 낳은 여자죠. 인자를 배출한 어떤 여자. 그것도 좋은 의미죠. 지금 근데 지난 시간에 봤지만, 상징해 놓은 걸 봤더니 뭐 해를 입고 달이 있고 열두 별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다면 전형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럼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죠. 결국 이게 다 도시들입니다. 도시나 나라예요. 여자 그러면 이게 도시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 일단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짝이 되는 뭔가 이게 천상의 요소면 이 여자는 지금 지상의 어떤 요소로서 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튼 지상으로 내려온 지금 여성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지상에 내려왔거나 아무튼 지상적인 요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타락한 도시. 지금 음녀와 이 예루살렘 이 신부가 바로 서로 대응합니다. 신부랑 음녀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도시단이에요. 보시면 수도라고 나와요. 수도. 짐승들 나라의 수도. 우상숭배의 도시.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새로운 천국의 또 수도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죠. 나라. 나라 단위도 결국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게 새 예루살렘이면 이 바벨론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구 예루살렘이라고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시를 저주할 때이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그 얘기도 같이 해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 막 이런 의미도 같이 부여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막 헷갈려요. 왜 그러지? 막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도 여기다 붙여버리고 이집트도 붙여버리고 이게 뭐냐면 그냥 우상숭배의 도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배신 때린. 이게 음탕한 부인, 여인으로 많이 구약에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의 배필 관계라고 봐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바람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좋다고 하는 여인,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막장 드라마 제가 읽어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각주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묘사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잃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구약에서 원래 그렇게 접근했어요, 이미.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순결한 신부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 신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도시니 나라니 하지만 도시나 나라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도 본래 교회라는 것의 의미는 성도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핵심이지. 원래 그 뜻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이지. 실제로 무슨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 그런 건물도 없죠. 그냥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산이나 회당에서.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원래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할 때도 이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지상 천국이자 여기가 교회이자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그대로 그게 수도가 되고 사실은 확장되면 나라가 되고 그게 또 교회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 신부는 뭐 흰옷을 입고 하는 게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짝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비유가 여자지 그 남성 여성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비해서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그림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를 낳은 여인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새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구 이스라엘은 구 예루살렘처럼 문제가 많았던 도시이고 나라예요. 그렇죠? 구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바로 또 우상숭배, 또 바람나고 또 바람나고 끝없이 또 다른 상대를 찾아다녔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일소하고 새 예루살렘 내려주고 새 이스라엘 만들 거야. 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새로운 천국을 만들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은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 아들을 낳은 여인은 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인자를 상징한다고 봤을 때 그 인자를 배출한 나라 뭐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느 나라냐 따질 필요 없이 그 나라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천국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모임 그 나라 나라 단위로 얘기하더라도 그 구원받은 존재들이 모여서 그런 나라 단위가 된 걸 의미하지 어떤 우리가 아는 기존의 혈육의 자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된다. 혈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냐 아니면 저 민족이냐 유대민족이냐 우리 민족이냐 배달결애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나누면 안 되는 이거 혈육의 관점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포인트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은요 이미 보세요. 구 예루살렘, 구 이스라엘이 있는데 혈육의 관점에서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혈육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혈육의 관점을 중시합니다. 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막 황당한 짓들 했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국가라고 천명하고 팔레스타인인들 또 탄압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양반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기 철저히 혈육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고요. 유대교가 안 되는 이유가. 신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논리에.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등장한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논할 때마저도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얘기해버리고 있는 건요. 혈육의 관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양반이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자녀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만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구성원이라는 거죠. 이 천국의 구성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아무튼 그런 나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의 나라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여인 그러면 이 여인이 딱 보셔서 음탕한 여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정숙한 여인을 상징하는 거냐 가지고 빨리 분간하시면 돼요. 분간을 잘 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이 말은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여자가 아들 즉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걸로 가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 그런 모임,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인자를 배출한 나라 아니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안에서 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인자가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뜻을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그 인자가 등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은 이게 새 예루살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등장은. 새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할 때는요,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해오니까 거기서 인자가 거기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기가 한국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은 좋은데 혈육의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이 되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그런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되고 싶으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냥 교회 다녀서 안 돼요.
제가 늘 비판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어떤 세례를 진짜 받아서 내면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같습니다. 막 성경에서 동방 등장하는 거 다 갖다 붙여서 해돋는 곳이 여기입니다. 해는 뭐 여기만 뜨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주장을 존중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혈육적으로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육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곳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 많은 곳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정숙한 여인상에 부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나라에서 그걸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자고요.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장차 새 지팡이로. 동양에서는 금척, 새 잣대라고 했는데 여기 또 새 지팡이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팡이가 중요해요.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서 호령하는 존재를 우리가 임금군자 군 그럽니다. 이 리더란 뜻이에요. 모세가 그 갈라져라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또 이거 누가 또 들으시고는 한자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왔다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워낙 잘 갖다 붙이셔서 말을 조심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동서양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지팡이라는 거는 그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갖고. 그 얘기 뭐겠어요? 새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 지난번 초림 때는 왕으로 못 오셨어요. 왕이시지만 왕 노릇을 못 했잖아요. 본질은 왕이시지만 현상적으로 왕 노릇을 못 했죠. 왕 노릇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언자, 자, 메시아는 세 가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왕, 예언자. 예언자는 하늘하고 통해 있어야 된다 뜻이고, 제사장. 하늘한테 인류의 죄를 이렇게 고해서 탕감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은 하늘에다 고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은 하늘의 뜻대로. 여기 하늘이 아닌데 제가 화살표 이렇게 했을까요? 요거 다시 가겠습니다. 예. 메시아는 예. 하늘에다가 인류의 죄를 고해서 탕감받을 수 있게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엄청 친해야겠죠. 이쪽은 하늘의 뜻을 인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은 하늘의 뜻대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역할을 해줘야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 제사장 역할의 포인트가 있었죠. 예언자는 기본이고 제사장의 포인트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왕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심판은 결국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결국 실질적인 구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올바르게 산 이들은, 거룩하게 산 이들은 확실하게 구원해주고, 지상에 직접 오셔서 죄를 지은 이들은 확실하게 벌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심판은 왕이라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새지팡이를 들고 온다는 거는요, 확실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은요, 하늘이 키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이 키우는 존재.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대요. 아이가 공중으로 들린 게 아니고, 이걸 의미하는 바는 이 아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별도 관리하는 아들이니까 하늘이 키운다. 지상의 여인이 낳았지만 하늘이 키우는 아이다.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지금. 초림 때의 묘사랑. 초림 때 묘사가 마리아가 낳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포인트를 주려다 보니까 꼬였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돼야만 다윗의 핏줄이 되는데, 다윗의 핏줄 중에서 후대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여호와가 예언했다는 게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도 돼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도 돼야 되는데, 신약에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누가 이렇게 쓰시다가 그 부분을 전달하려다 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마리아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 버려서 요셉이 입양해 주는 개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다윗의 핏줄이 아니에요.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 예언하고 안 맞게 돼 버려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동정녀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꼬인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3페이지 두 번째 각주입니다. 그날에 이세가 다윗 아버지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서, 한 싹이 메시아 인자예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각주에서 두 번째 단락. 그날에 이새가 다윗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뿌리는 거기에요. 다윗의 혈통 중에 싹 하나가 올라와요. 그가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는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좋은데 특히나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다윗 왕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의 최고 리더로 만들어 줄 사람을 뜻한다는 의미예요. 인류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좀 느낌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를, 이스라엘인들 중에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쫓긴 자들을 다 다시 모은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나라 세워 놓고요. 지금 이제 곧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유대인들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나 또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한 것을 보고 또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자, 사방의 땅에서 흩어진 유대인을 모으실 것이다. 이게 또 비슷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은 인자가 장차 만국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모아 구원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는 만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한 곳에 모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자란 존재들을 모아서 그 알곡들만 모아서 그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고 쭉정이들은 불태워 버릴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어디 보셔도. 그런데 이런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민족의 구원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이제 세계 안에서 주권을 확립해가지고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준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인류를 위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바라는 거는 그분을 꼭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왔을 때 이스라엘 위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 주기를 바란다고. 똑같은 관점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예수님 같이 메시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란에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얘기해요. 코란에서. 예수님이 올 때 심판의 날이 와서 그때 인류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일부는 영벌을 받게 된다. 이게 이슬람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코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고. 코란 특이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가족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리아 가족에 대해 한 챕터를 하래요. 예수님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맞잖아요. 예언자 중에 여기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메시아에. 인간 중에 하나님 가장 인간 중에 뛰어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그 자기 역할이 뭐 왕으로 와서 인류를 심판할 수도 있는 거죠. 코란에서는 그걸 긍정합니다. 메시아라고 불러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언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인정해요. 모세도 예언자고 다 예언자예요. 근데 마지막 예언자로서 제일 뛰어나고 마지막 온 예언자가 마호메시라고 할 뿐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통을 부리는 예언자예요. 마호메는 신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면은 코란 안에서 제일 파워풀하게 등장하는 예언자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코란 그 이슬람 코란을 중시한 이슬람에서도 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란을 읽으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맞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 마흐디라 그래요. 마흐디. 이슬람의 미륵이죠. 마흐디가 와서 이슬람 위주로 또 세계 질서를 재편해 준다고 믿고 있어요. 각자 자기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믿고 있는 분들은 그때 이제 그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오니까 충돌이 나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이미 믿고 있어요, 이슬람들이. 근데 이슬람 위주로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흐디라는 존재를 또 상정합니다. 둘이 같이 온다라는 설도 있고 지금. 자, 여러 설이 있어요. 사실 예수가 마흐디라는 설도 있어요. 하나.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모든 요한계시록적 그런 사역을 다 하시면 예수를 앞제비로 써서 마흐디가 다 먹는다. 요 설이 또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각자대로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혈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수준이 낮다. 인류 전체의 구원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한민족에서 이런 돌을 뭐 미륵을 기다리고 이런 거 우리 한민족도 정말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제발 그렇게 그 혈육의 관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똑같아지니까. 다른 나라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 민족에 유치하고 싶으면 우리 민족이 누구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우리 오랜 그거 홍익인간하고 살면 돼요. 우리 민족의 또 신앙이기도 하잖아요. 하느님 아들이 홍익인간 하려고 내려왔던 나라예요. 우리 나라가 그리고 그 민족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도 절대 짓지 않는 그런 철학과 신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포인트는 혈육에 집착하면 안 된다. 영적인 데 집착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예언자들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각자대로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메시아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좀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서 아, 이스라엘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좋은 일 할 사람이고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마흐디라는 그 메시아는 이슬람 좋은 일 할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밖에 안 오나? 인류를 위해 좋은 일 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개념이 오히려 신약에 부합한다고요. 신약은 항상 만국의 백성을 위해서 인류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슬람이래요. 이스라엘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절 얘기고요. 이사야서에 참 성경의 웬만한 예언은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읽어도 이사야서의 53장인가만 읽어도요. 웬만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들이 등장한다. 이런 말 듣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참 말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한번 또 보실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들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에서 지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서방에서도 모을 것이며 사이비들이 주로 여기까지만 합니다. 동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와, 근데 원전 뒤져보면 막 서방, 북방 다 나와요. 북방에서도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북방에 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내놓아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그 무리들한테 권력자들한테 또 남방에 가서는요 붙잡아 두지 말라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인들이 부지런하죠. 지금 땅끝까지 다가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알던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몇 번이고 무너지고 잡혀가고 했던 나라라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역사적 경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도 잡혀갔다가 이집트에도 잡혀 살았다는 또 그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지금 역사 뒤져보면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더 역사 연구가 필요해요. 자명하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만 믿고 막 여러분 막 파라오 원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유대인들의 기록입니다. 이집트나 이런 데서 지금 기록이 제대로 발견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탈출한 건지 이집트에서 보내준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책 보니까 학자들이 다 이미 논증됐다고 주장했는데 그 학자분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인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치우친 증언 말고 객관적인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료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니까 뭐라고 성경 말만 듣고 어느 한 민족을 재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집트인 이스라엘 괴롭히고 못된 놈들 이렇게 혹시 성경 읽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많이 나라 잃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 잃고 다른 나라에 잡혀갔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 안 겪게 해주겠다는 또 이스라엘인들한테는 이해되는 마음이죠. 그 이스라엘인들 마음 느껴지세요? 나라 잃고 늘 잡혀갔는데 그때마다 생각해 보니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꼭 나라 잃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르란 대로 십계명 지키고 살 때는 나라를 잘 지켰는데 십계명 어기고 방탕할 때 꼭 나라 잃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자가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통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다 모아다가 제대로 다시 왕국, 다윗 왕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인들한테 누리게 해줬던 그 영화를 그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 똑같은 인류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 자녀야. 지금 벌써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들이야. 니네랑 달라. 내 영광을 보여주려고 지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그럼 이 구절만 읽고 이스라엘인들 그 얼마나 이렇게 또 위로 받았겠어요. 하지만 위로에서 멈춰야 되는데 거만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구절을 구약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분들한테 구약 좀 덜 읽으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신약을 더 읽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구약은 옛날 계약서예요. 새 계약서를 열심히 읽어서 지금 꼼꼼히 외우고 계셔야지 벌써 철진한 옛날 계약서를 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새 계약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꼭 읽으셨다면. 근데 옛날 계약서 읽고 그대로 같은 계약이려니 하시면 안 돼요. 그때랑 예수님이 오셔서 한 계약하고 다르다고요. 이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했던 때예요. 신약은요, 이게 사라져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면요,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살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벌써 읽을 때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정한 리더가 되실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식 관점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표현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절도 수준 높게 읽으려면요, 이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읽어야 돼요. 온 인류에다가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인류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전제하면 신약이고요. 이스라엘인만 그러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유사한데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구약과 신약의 구별. 저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서 읽으시라. 왜? 분명히 읽으면 안에 메시지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의 글을 또 구분해서 읽으시라. 사도가 이해한 영성의 그 깊이와 예수님이 이해한 깊이는 달라요. 달라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들이 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구별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별을 안 하면 메시지가 섞여버려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섞여버리니까 저는 구별하고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보셨다가 봤는데 하나가 되면 그때 합쳐도 된단 말이죠. 일단은 구별해서 보시라고요. 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무엘하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구약에 나온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대략 한번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다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한테 선언하노니 나는 그대의 집안으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설정을 한다고요. 원래 동정녀의 출생인데 이게 좀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막 꼬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다윗의 핏줄에다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게 구약에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 왕의 뿌리에서 나와야 돼요. 또 다윗한테 여호와가 뭐라고 바로 얘기했냐.
나는 그대의 집안으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대의 날들이 다하여 그대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그대의 몸에서 나온 자손을 그대 뒤에 세워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럼 다윗의 핏줄에서 나온다는 예언이잖아요. 이 구약에 나온 이 예언이, 저는 일단 이 예언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다윗 왕 같은 앞으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 정도로 보셔야지, 다윗 왕 핏줄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벌써 그게 또 혈육의 관점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모순이 또 생겨요. 동정녀와 그 요셉의 그 핏줄 간의 또 문제점 말고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 재림 때 상황이지 초림 때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예언들은 왕으로 오실 때의 예언이지 초림의 예언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인류 죄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탕감받을 때 예언이 아니잖아요. 왕으로 와가지고 다윗 왕국을 다시 만든대잖아요. 그럼 이건 재림 때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다윗의 핏줄에 예수님을 엮을 필요가 없다고요. 무조건 다윗의 핏줄에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가 어설프게 된 거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 얼마나 어설픕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얘기 자체도 나중에 왕으로 올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인자가 나와서 만국을 호령할 것이다. 이건 지금 다 왕으로 오신 상황이잖아요. 보세요. 그는 내 왕국을, 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실제로 다윗의 왕국이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만들 것이다. 꼭 여러분 이것도 꼭 물질의 성전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이 교회죠. 그대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나는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게 영원한 왕국을 만들 거다. 그런 얘기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보세요. 이야기가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 성경에서도 그대로, 지금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는 재림 때의 얘기다, 사실은. 초림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가 재림 때 얘기라는 것만 아시라 이거죠.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이, 체벌 과정이네요 여기는, 나도 그를 벌하여 징계할 것이다. 여기서 결국 체벌이 뭡니까? 혹독한 시련을 안겨서라도 나는 그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크게 도울 것이다. 내가 그대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한테 왕자리를 줬죠. 근데 하나님을 어겼어요. 뜻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왕권을 뺏어서 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 편이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진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편애한다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릴 것이란 뜻입니다. 사울은 나는 싫고 다윗 그 너의 후손이 나는 좋아. 사사로운 감정으로 편애해 줄게. 이런 뜻을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대의 집과 그대의 왕국이 그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대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 왕한테 이런 예언을 했대요. 이거를,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구약 조심하시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또 구약 괜히 또 성경에 같이 나오니까 읽다가 옛 계약서 꺼내 읽다가 깜짝 놀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 왕가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막 전개하시기 너무 좋아요. 혈육의 관점에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 옛 계약입니다. 옛 계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의 에고 관념에서 자기들 위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위주로 하나님을, 태양을 이스라엘 혼자 독점하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태양은 이스라엘인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깨버린 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또 다시 이스라엘인 관점에서
또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라. 그냥 구약에서는 이렇게 신약과 다른 관점에서 봤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관점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구약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세요. 의견을 존중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라고 이스라엘을 추켜 세워주는 게 딱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에서는 다 만국에서 온 존재라고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을 존중하긴 해요. 왜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런 상징들을 쓰긴 합니다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에 한정될 내용이 아니다. 이게 또 헷갈리게 하는 요소인 거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구약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하되 표현은 그대로 쓰고 존중하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만국에 해당되는 얘기로. 이 부분을 잘 놓치고 보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뭔가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구약 읽으시면 벌써 여러분 뭔가 불쾌감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읽으면 불쾌합니다. 근데 신약을 읽을 때는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이미 온 인류를 배려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불편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여자가 6절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각주 말고요. 메니로 갈게요. 아까 그러니까 그 각주 맨 끝에 있는 내용은 그거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 이 얘기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말까지 했어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다. 2번 각주 첫 번째 걸 보시면 나옵니다. 보라 그 아이가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거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불릴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는요 거의 인간 중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제일 가까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존재가 인류에 출현하면은 그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복되느냐?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복이고 그 뭐 선악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한테는 바로 벌이죠. 근데 그 존재 안에 그 성직자들이 없을까요? 벌 받을 존재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돈신을 모신 사람은 제대로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하나님까지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제가 볼 때 몇 배입니다. 몰라서 못 믿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팔아가지고 사실은 돈신을 숭배한 사람은 물질을 숭배한 사람은 더 멀리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난 교회 다니니까 살았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 부질없어요. 성령이 임했는가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하고 말할 수 없던 걸 말하게 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하는 그 영이 임해서 내 혼이 바뀌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따를만 해줘야 돼요. 바리새파가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프레를 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 뜻과 맞질 않는데 욕심꾼인데 양심꾼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간단하죠. 기독교식 구원은 이 우리 혼 안에 이 영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혼의 뿌리가 영인데 이 영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내부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혼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의로운 존재로 말해진다 선포됐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인격이 거룩해졌다. 그러면 이 거룩해진 성화에서 열매가 익은 양반이 영화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그냥 신약의 제일 기본 구조예요. 예수님부터 사도들 모든 사도를 관통해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녀서 칭의를 얻을 수 있냐고 일단 성령이 강림하나요?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분 인격을 뿌리부터 바꿔놓나요? 그게 안 되고 성령 강림은 그냥 형식으로만 상징으로만 성령 뭐 이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강림했겠지 생각하고
그럼 그 교회에 나서면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내 인격이 나아질 일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딱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겉을 꾸미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은 저는 뭐 술 담배 안 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요. 속에서는 피우고 싶어 죽겠고 하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리새파라고요. 그럼 기회가 되면 또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을 안 하고 있어도 바리새파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겉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 속은요, 지금 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갑니다. 실제로. 꼭 뭐 술, 담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이 신앙에서 그런 작은 예를 하나 들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랑 저 내면이 충돌해요. 그때 억지로라도 따르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바리새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위선자들아 속은 더러운데 겉만 닦고 있구나. 하나님은 속까지 보신다. 이 얘기에 해당이 되면 다 바리새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속이 그렇게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강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 자기가 3년간 훈육한 제자들한테도 돌아가실 때 니네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 성령이 강림한 뒤에 전도해 그랬어요. 그 전에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특별히 3년간 훈련 받고도요. 성령 제대로 강림하기 전에는 너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속이 허한데 밖으로 얘기를 세게 지르다 보면 바리새파 되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나 교회 좀 다녔다고 예수님도 아닌 일반인들 바리새파일지도 모르는 성직자들한테 내가 심지어 사기꾼도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면 양반이에요. 사기꾼도 있다고 대놓고 사기치는.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이걸 믿으신다고요. 그런데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믿고 있는데 하는 짓은 하나도 안 나와요. 속에서 안 올라와요. 영이 성령의 영이 아니니까 내 속에서 사랑의 힘도 지혜의 힘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은 예정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이 예정된 존재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방치하시겠어? 하나님 힘내세요 그런다고요. 나를 좀 빨리 바꿔놓으세요. 내가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이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게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제가 비판해가지고 유튜브에 하나 올라가 있죠. 당신들은 예정자가 아니다. 이 강의 있습니다. 제목이 좀 섬찟하죠. 왜냐? 예정자라면 당신이 진짜 예정자라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지금 현존 성령이 현존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안 끌고 가요. 안 끌고 가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연락이 없지? 이런 거죠. 어떻게 연락을 그쪽에서 주셔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쪽이 연락을 취해서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텐데 왜 하늘이 연락이 없지?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 답이 안 나와요 인생에.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요 지금 이 눈앞에 펜을 보는 것 이상으로 선명하게 성령이 느껴지셔야 돼요. 성령의 현존이 지금 함께 있다는 거를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성령과 함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성화도 아직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화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하나 보면 자명한 진리가 눈에 보여서 진리를 인가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안 갈 수가 없게 내몰아요. 성령이.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예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면 여러분 인격을 바꿔놔요. 그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도 인간이 대단한 게 버텨요. 성령이 강림해도 버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아요. 아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가 유리한지. 저 차는 너한테 쓸모가 없다 아버지. 차를 못 사주신 아버지라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원하는 걸 따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강림해도 문제인데 강림을 하기도 전에 기분부터 내시면 큰일 납니다. 강림해도 문제. 왜 여러분이 충실하게 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진짜. 왜냐하면 매사에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홍익학당이 그래서 양심 성찰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잖아요.
매 순간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따져보는 분석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런 분석력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성화의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대로 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력을 동원해서 선악을 판단해서 선은 하고 악은 반드시 하지 마라. 그래서 영혼육을 흠없이 만들어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론입니다. 이런 노력을 안 해요. 나는 구원자니까. 자기가 속이 안 타요. 하나님이 속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이 많고 대한민국에 더 많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분보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강의 올리면 와서 또 악플 다십니다. 딱 그렇게 달고 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믿으면 끝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예정자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당신들은 성령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5분 쉬고 각주 다 읽고 1시간 갔네요. 5분 쉬고 6절부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